제가 웬만하면 그 고소공포 치는 겁이었거든요. 오줌 싸울 뻔했어. 내가 한번 출발하면 못, 뒤로 빠고 못해요. 아, 못 계속 해요. 오니까. 몇 건 가다가 때부지. 난 죽기 싫다고 한 번만 좀 뒤로 가자고. 겨우겨우 그거 빠고 했을 때 나도 봐. 아, 그걸 왜 하신 거예요? 정영돈의 제목 없음 TV 티미 아 청도 2일차가 밝았습니다. 제가 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베어 생각하면 뭐가 나오나요? 왜? 청도까지 와서 털고 있나? 어제 고량주를 많이 드셨는데 그 고량주는 대림로 가서 드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똑같죠. 어찌됐든 청도까지 왔으니까 아, 왜 왔느냐? 누님 말씀드리면 그냥 왔습니다. 예, 무슨 목적의식이 있어 온 게 아니고, 그죠? 근데 막 어제는 우리가 많이 걸었고 오늘도 네. 앞으로 이제 많이 걸을 예정인데 발이 너무 편해요. 아, 깜짝이요? 와, 뭐. 아니야, 깜짝이야. 이게 안 느껴져, 발이. 재활을 할까 의사선생님들이 만드신 파크. 예, 아우,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우, 자다가 깜짝 놀랐어. 여기 만져봤다니까, 다리가 있는 점. 아우, 뒤에 또 차가 옵니다. 주무시다가. 우이! 다리 만져봤다니까, 다리가 있는 점이지. 일단은 저희가 오늘 지금 이 자리는 이춘시장. 이춘시장이라고 해가지고, 네. 요 앞에 보면은 요 건물 뒤에 개천이 있어가지고, 그 원래는 그 개천 이 다리가 있잖아요. 네. 그 다리 밑에 굴다리 밑에서 아저씨들이 석탄을 놔두고 거기다가 삽에 돼지고기나 야채를 이렇게 볶아줘요. 볶아줬어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온 것이 한 4-5년 전이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굴다리 밑에 있었거든요. 네. 지금 가보니까 이제 그 하천이 약간 그 한강공원 같이 개발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밑에 굴다리 밑에서 삽 가지고 그 요리하시는 분이 네. 건물 안으로 이사 왔대요. 돈 벌었구나. 돈 벌었지. 돈 땡겼구나. 그래서 이사 간 이후에 저 처음 가보는 건데 네. 예전에 그 맛일까 하니까 궁금하네요. 한번 가보시죠. 가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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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저 고량주 안 드세요. 오늘도 뭐가 알죠? 아예. 저기 보시면 간판 밑에 보이십니까? 여기 백종원 왔었던 곳이다라고. 아,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일까요? 요리를 고르셔야 돼요. 아, 골라야 됩니까? 네. 그러니까 원래는 그 현장에서 이제 볶아주고 그 앞에서 먹었는데 네. 요리하는 곳이랑 먹는 곳이 분리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지금. 뭐 드시고 모자람 또 시키시죠. 네, 모자라진 않을 것 같은데. 매니저님, 我全力配合你们。 지금 청도에 와 있지 않습니까? 네. 중국까지 왔으니까 우리가 삼국지 얘기를 한번 툭 던져봐야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연관성이 하나도 없네요. 아니 그 청도가 네, 삼국지에서 네. 위초고 중에 오나라였나요 그러면? 여기가 위나라죠. 위나라에 가깝죠. 아, 저 세 번 읽었다며요. 지도는 안 나오잖아. 맨 앞에 이제 나오지. 아 그럼 위나라면 저조 쪽이네 여기가. 그러니까 위나라와 오나라. 오나라 오나라 돈내나라. 여기가 그 중국에 오시면요 각 지역마다 그 차동 자동차 번호판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번호판을 보면은 그 자동차가 어디에 등록되어 있는지 차를 볼 수가 있어.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서울 부산 있었죠. 네, 네. 그래가지고 저희 집이 부산이거든요. 네. 아, 부산이라고 했죠. 저희 바로 옆 동네. 네. 대연동이고 용호동. 네. 저는 낭민동. 네? 낭민동. 어디요? 낭민동. 거기 어디예요? 동래구 낭민동을 모르시는 겁니까? 동네요. 근데 왜 사투리 안 써요? 두 살 지음에 올라. 되게 잘 살았어요. 잘 살았네. 얼굴 봐봐. 가수 비의 그런 그 떼국물이 흐른다니까. 왜 자꾸 비라고 하는 거죠? 진짜 닮지 않았나? 닮았잖아. 10cm가 더 나요. 발음 조심하라. 너 꼭 승우한테 그러더라. 발음. 10cm. 어? 그래서 뭔 얘기 하다 그랬지 지금? 아, 10cm 얘기 나온 김에 네. I'm not in love라고 부른 그 가수가 있어요. 10cc라고, 10cc. 아, 유명하죠. I'm not in love. 유명하죠. 그들 몰라요? 몰라요? 어우, 야. 옛날인가? 진짜 좋은 노래인데. 그 이름이 10cc예요. 10cc. 맞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성인이 한번 사정할 때 나오는 전문 예술가 10cc예요.
아 그래서 그 나라들 좀 이렇게 자유롭게 뭐 아, 그렇죠 네, 짓더라고요. 맞아요. 네, 가사도 막 어마어마. 그러면 10cm 형 그분은 아 그때는 멤버들 키 차이가 10cm가 나서 10cm. 근데 지금 대외적으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함축적 의미는 그거. 야 미치돈다. 아 바지랑 거리라고 했어. 어 진짜? 와 이걸로 먹는 거예요? 화이자. 그 뭐야 여기가 이제 이름이 이춘 시장이거든요. 네. 앞에 이제 백종원 씨가 다녀갔다고 써 있잖아요. 네. 백종원 씨가 이거 보고 반하신 거예요 이거를. 그래가지고 지금 홍대에 가면은 있어요. 이춘 시장이라고 자기가 문을 열었어. 그래서 그 가게도 대표적인 메뉴가 이거예요. 일단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 네. 맛있을 수가 없다. 와, 살벌합니다. 진짜 괜찮다. 하는 친구가 네. 있는데 그거랑 매운맛이랑 정말 적절하게 섞여있네. 와, 기가 막힙니다. 와, 이거는 빨주로 먹어야 됩니다. 아니 동감해, 동감 맞아요. 그렇죠, 솔직히 드시기 쉽잖아요. 이거 죄악이야. 이걸 놔두고 술 안 먹는 거는. 지금 청도 와서 먹은 음식 중에 제일 맛있습니다. 두 끼밖에 안 먹었잖아요. 왜? 그 자동차 번호판. 그래서. 아 자동차 번호판. 아 자동차 번호판. 그 얘기를 아직 마무리. 네. 하여간 이 얘기 왜 나왔냐면 번호판 서울 부산 얘기를 잠깐 말했잖아요. 그렇죠. 베이징에 소속돼 있는 차는 수도 경자가 앞에 써 있어요. 그렇죠. 네. 흑룡강 서는데 흑자 붙이고. 그렇죠. 이렇게 해요. 근데 여기 산동반도 같은 경우는 노자가 붙어요. 그렇죠. 왜냐면 아 바로. 공자의 고향인 노나라가 여기 있어요. 아~ 정확하게 하면 반으로 나눠가지고 산동반도 북쪽은 이제 제나라였고 춘추전국시대 때 네. 우리가 있는 칭따오 여기는 노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산동반도 사람들이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우리는 공자의 고향이다. 네.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취포라는 동네가 있어요. 네. 칭따오에서. 거기 공자 고향이거든요. 아~ 거기서 만드는 공자 공씨들이 만드는 그 가양주가 바로 공부가주. 공부가주. 몰라요. 아니, 공부가 좀 모르신단 말씀이십니까? 공부가 필요하시네. 공부가 진짜 필요하네요. 몰라. 공부가 주. 공부가 모자라주? 10cm. 근데 저 그거 도원결이 복숭아 나무 밑에서 안 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게 이제 전문용어로 구라라고 하죠. 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삼국지가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그 정사가 있고 그 진수가 쓴 정사 삼국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천년 후에 이 원말 명초의 나관중이라는 사람이 쓴 삼국지 연의가 있는데 연의란 말은 소설이란 말이에요. 아 말은 소설 삼국지예요. 그래서 나관중이 그 정사 삼국지를 바탕으로 해서 허구를 만들었는데 너무 잘 만들었다. 대략 정사 7, 허구 3 정도로 보시면 돼요. 아 그래도 정사가 훨씬 더 많네요. 일단 등장인물들이 다 실존 인물들이고 이렇게 봐봐요. 삼국지 연희 소설에서는 유비가 주인공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유비가 세운 청나라가 제일 먼저 망해요. 저 원래. 그렇죠. 힘도 원래 제일 약해. 제일 약해. 네. 제일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리고 최종 승자는 어쨌거나 조조의 위나라예요. 위나라죠. 조조의 아들인 조비가 이제 위나라를 통일하면서 이른바 위진남북조 시대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최종 승자는 조조고 진수가 쓴 정사에도 주인공은 조조예요. 아~ 조조의 위나라를 중심으로 썼어 이거. 근데 소설은 너무 강자를 중심으로 쓰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렇죠. 아니지 나관중이 총나라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사천성 사람 아니에요? 아니요. 나관중은 한족이었고 그때 총나라는 한 천년 전이었고 이때가 원나라 몽골족이 100년 동안 한족을 지배하면서 명나라 한족, 아니, 그 한족의 그 자존심이 다 무너진 상태였어요. 한나라의 정통인 유씨니까. 그렇죠. 아~ 한족 한자 이게 다 한나라의 한자예요. 그래서 무너진 한족의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그 한족의 유씨를 띄워준 거예요. 아, 깊은 뜻이 있었네. 그러니까 아 이런 걸 맨정신에 얘기나. 아니 뭐 드시려면 아니. 비슷한 소설 같은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위천도령기로 대표되는 김용 선생님의 소설 전집들도 사실 그 한족을 위주로 중국을 서술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나관중 선생이 쓰신 그 무협지 보면은 네. 화산파가 나와요. 화산파 너무 많이 나오지. 어디 뭐 무협 보면 다 화산파. 다 화산파예요. 근데 그 처음에 그 우리가 92년도에 한중 수결했거든요. 네. 그렇죠. 그 전만 하더라도 여긴 중공이라고 해서 우리 못 왔어요. 그때 중국이라고 하면 대만 자유중국이었고. 그러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80년대 때 이제 그
김용 선생님 소설을 읽었을 때 정말 화산이란 산이 있나? 네. 화산파가 있나? 화산 진짜 옆에 시안 서안이란 도시 옆에 화산이 있어요. 화산파가 만들어졌다는데 가서 보니까 이 잔도라고 해서 절벽에 한 요 정도 30cm 길을 놓고 이걸 절벽을 기어가는 데가 있어요. 화산 잔도 같은 경우는 밑에 밑이 안 보여요. 아, 거기가 화산이에요? 아, TV에서 봤어. 그리고 벨트를 쇠사슬로 묶고 이 쇠사슬을 여기 철에 이 라인에 집 라인 같은 걸 걸고 잡고 가요. 제가 웬만하면 그 고소공포증이나 겁이 없거든요. 요즘 싸울 거예요. 아, 하셨어요? 요즘은 싸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내가 한번 출발하면 뒤로 빠고 못해요. 아, 계속 오니까. 몇 걸음 가다가 이거는 가다가 심장마비 걸릴 것 같아서 뒤에 있는 그 중국인들은 빨리 걸음을 쳐다보면 빨리 가라고. 때묻지. 난 죽기 싫다고 한 번만 좀 뒤로 가자고. 겨우겨우 그거 빠고 있어. 나도 아, 그걸 왜 하신 거예요? SNS 사진 올리려고. 또 모은다, 또 모은다. 따샤. 이거 술인 줄 아네요. 드셔보시오. 와. 야. 아, 그럼 먹어보세요, 일단. 대박. 왜요? 뭘 빼고? 자, 뭘 먹어보세요. 뭘 먹어요? 진짜 좋다. 진짜 이거는 발주 먹어야 됩니다. 이 솔직히 말해가지고 한국에서 이 맛을 내는 새우집이 없어. 진짜. 와, 이 뭐지? 조금만 먹겠습니다. 예, 예, 예. 아니. 조금만 먹겠다, 진짜. 와, 이거 진짜 장난 없다. 머리까지, 머리까지. 와. 와우. 와. 지금 저는 이 새우를 보면서 늘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뭐요? 사실 새우도 다리도 많고 눈깔도 튀어나와 있고 얘가 파닥파닥거리면 뭐 맛있다는 느낌을 벗어나면 그로테스크한 느낌이 좀 들지 않아요? 새우랑 바퀴벌레랑 친척이란 얘기했잖아요. 이게 사춘이에요. 갑각류가 곤충과 똑같이 척추가 없고 바깥에 이제 외피가 딱딱하고 다리가 여러 개고 사춘이에요. 근데 얘는 왜 이렇게 귀엽고 걔는 왜 이렇게 좀 징그러운 거예요? 아니요, 바퀴벌레도 서울에서 있는 요만한 바퀴벌레는 징그러운데 부산에 있는 이따시만한 이질 바퀴가 있어요. 귀여워요? 네. 머리도 맨질맨질하고. 호주 바퀴벌레는 새한테 새해. 진짜 에프필라 맞으면 시원해요. 새야. 아이컨택도 돼요. 저도 바퀴벌레에 대한 기억이 있는데 제가 중국에서 학교 다닐 때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거기 바닥에 큰 바퀴벌레가 한 마리 딱 있었어요. 얘랑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럼 못 죽이지. 근데 눈이 마주쳤는데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아니 눈이 마주칠 정도로 바퀴벌레가 크다고? 진짜로요. 내가 느낀 건 아, 얘도 나랑 눈이 마주쳤던 걸 인식을 했다라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러면서 작곡을 한 것이 마주치는 눈빛이 청동으로 이제 다시는 오지 않아. 아, 호주 얘기라는 김에 호주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한자잖아요, 호주. 호. 호. 갑자기 어디 뭐야? 아오. 호주가 무슨 뜻이지? 그러니까 호주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호주라고 안 할 거 아니에요. 오스트레일리아라고 하죠. 호주. 호주. 네. 일본에서 이 오스트리아, 오스트레일리아를 이제 한자를 표기하려다 보니까 여기가 그 당시 이제 독립한 국가가 아니라 영국의 한 주였어요. 네. 그래서 한자로 이제 호테 오스트레일리아니까 호테아리아주라고 한자를 표기한 거예요. 그걸 앞대가 뒷대가 돼가지고 호테아리아주니까 호주가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헬기 이후에 가장 엽기적인 이상한 이름 짓기라니까요. 헬기는 왜요? 헬기는 왜요? 헬리콥터와 기계 기자를 붙인 거예요. 헬기. 얼마나 편의성이 있어요? 이거 미국인들 얘기하면 안 타요. 지옥 간다고. 헬기잖아요. 아, 헬기 얼마나. 아, 깡패도 그런 뜻이잖아요. 깡통. 네. 깡통 패거리라고. 패거리니까. 아, 또 모았다. 또 모았다. 슈로. 돼지고기. 삼겹살이 예술로 승화되어 버렸네요. 와, 이거 뭐야? 와. 아, 좀 드세요, 가이드님. 한국의 입춘 식당 가면 이런 거 안 돼? 이 맛이 안 나요. 와. 똑같은 입춘 시장인데 이 맛이 안 나. 이거 미친 맛이야, 이거. 와. 또 모은다. 우와. 이건 뭐예요?
완당, 완당. 아. 물도 주셔야. 물도 주셔야. 와. 오. 이게 뭐지, 국물? 야, 이거 지. 다 드셔보세요. 장난 아니야, 육수가. 무작위한 놈들을 만났다. 와, 이거 제가 굉장히 좀 비가 약해요, 생각보다. 애기 입맛이고. 네, 와, 지금 여기 음식은 정말 굉장히 맛있습니다. 진짜? 네. 와, 와 살벌하네. 아, 제작진들도 좀 먹게 잠깐 좀 끊읍시다. 야, 니네 빨리 먹어. 냠냠냠냠냠냠냠. 알았어, 알았어. 이렇게 하면 양다리를 걸치는 거죠. 아? 양다리 걸치는 거에 시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양다리 걸친다 한 번도 눈으로 보신 적 없죠? 이게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양다리 걸친답니다. 그러니까. 아재 투어 괜찮겠는데요? 네? 썬킴님? 무슨 투어요? 아재 투어라뇨. 이거 얼마나. 아재분들 조합을 해서 이런 아재 개그로. 이런 하이 퀄리티한. 아니, 이게 개그가 뭐를... 아니에요. 이거 실제로 여러분 시연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니하오. 그러니까 이 양고기 전 좋아하는데 네. 그 한국에서 우리 먹는 양고기는 다 이제 호주 뉴질랜드에서 수입을 해요. 냄새가 없어. 맞아 맞아. 근데 이 양 중국에서 먹는 양은 성인 양이에요.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양 특유의 향이 팍 나요. 양을 못 드시는 분은 지금 요건 못 드실 거예요. 냄새만 제가 한 번만 맡아봐. 냄새는 안 나는데 맛 드셔보세요. 나요. 근데 향신료가 있어서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야오. 무심으로 잘 주시잖아요. 그 안에 인사도 안 받아줬는데 왜 자꾸 인사하는 거예요? 꽤 부담스럽게. 받아줄 때까지 할 거예요. 아니 그래서 지금 도원결이 복숭아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정사삼국지를 보면은 그러니까 유비는 막 그 어쨌든 그 유씨 한족과 한나라를 띄우기 위해 가지고 낙완중이 주인공을 바꿔치기 한 거예요. 조조에서 유비 쪽으로. 이제 삼국지가 끝난 다음에 진나라가 등장했어. 사마씨가. 사마염, 사마예. 얘네들이 솔직히 최종 승자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이게 동진시대라고 해요. 네. 이제 그 남북조 시대가 시작되는데 오나라, 동진, 송, 제, 양, 진 이렇게 있고 나라가 또 진이 또 있네? 그 다른 진자예요, 한자가. 아. 오나라, 동진, 송, 제, 양, 진인데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오동진, 송, 제, 양, 진 떨어지는 남북조에 평생 기억하실 걸요 이거? 자 그래서요 뭐가요? 뭐가요? 정사삼국지를 보면은 일단은 도원결이 그 복숭아 나무도 없고 오동진송제양진 벌써 벌써 중독됐잖아요 이게 그래서요 도원결이 복숭아 나무가 없었어요? 그 스토리 자체가 없었다. 그 스토리가 없었고 나머지 다들 허구고 일단 그 근데 셋이 뭉치긴 뭉쳤잖아요. 뭉쳤죠. 네. 근데 그 배경도 다 달라요. 연희를 보면은 장비가 무슨 뭐 그 돼지를 잡는 부족한 네. 주인이 나오고 관우는 정말 정의의 그런 뭐 사도로 나오는데. 정사삼국지 보면 관우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어요. 근데 관우는 지금 중국에서 신이잖아요. 중국에서 황제의 묘는 능을 붙이죠. 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 선능, 전능, 헌능 네. 같이 신의 능 무덤은 림, 수풀 림자죠. 와 진짜요? 그래서 공자 묘는 공림이라고 해요. 오. 그리고 관우의 묘는 관림이라고 해요. 관우는 신이에요 중국에서. 왕보다 더 높은데. 그럼요. 신이 된 거니까. 신이에요. 그리고 비대의 신은 대림. 오. 닭고기함은 하림. 오동리송제양진. 자 그래서요 관우가 그래서 그러니까 정사삼국지에 없는데 기록을 보면은 그 섬서성의 소금장수였다고 나와요. 그 당시 이제 한나라 이제 말기 후한이잖아요. 그때가 이제 그 나라 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소금을 전면시킨 거예요. 뭐 나라에서 파는 소금만 사라. 예를 들어서 뭐 한 가마니에 만 원이다. 비싸지만 사라. 민간업체한테 사면 안 돼? 그럼 뭐가 등장하냐면 소금 밀미업체가 등장해요. 네. 이봐.
지금 나라에서는 그렇지, 그렇지. 가발이 만원 파는데 내가 3천원 해줄 테니까 내거 살래? 살 거야 안 살 거야? 사지. 사지. 그건 했어요. 관우가 그거 하다가 이제 아, 그 봉업자와 싸움을 해가지고 걔를 때려 죽여서 수배자가 돼가지고 도망을 가다가 유비를 만났다예요. 이 정사에 있는 기록. 그러니까 정사에 놓고 여러 가지 다른 문안에 따르죠. 아, 제가 또 듣기로는 뭐 청령 오늘 또 나오고 장팔사모 나오고 방청극이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막 몇 자 몇 자에 몇 근 80근 막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게 실제 병장기로 쓰기에는 너무 무겁고 길어서 그러니까 뭐 살상용으로 쓸 수가 없었다 의전용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리고 맞아. 뭐 네. 관우가 구척 장신이었다 그럼 한 척이 30cm잖아요 그게 1m 70이잖아요 지금의 그 척 단위와 그 당시 척 단위가 달랐대요 아 그래가지고 그 어떤 분이 그 환산을 하셨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뭐 이런 긴 것이 아니라 그거 사이즈 한 반 정도밖에 안 됐어요. 아, 얼척없네. 얼척없죠, 이제. 척척 박사님. 근데 나는 그것도 궁금해요. 제갈량이 삼고초로를 당하잖아요. 유비한테. 당한다는 표현을 처음 들어봤어요. 유비가 하죠, 삼고초로. 네. 부끄러운 느낌이네요. 당한다고 하니까. 어머, 나 삼고초로 당했어. 어떡해. 이거 못 살 것 같아. 북벽대전도 동남풍을 불게 했다. 뭐 이런 것도 좀 뻥이 많이 들어왔다. 그게 뭐냐면 제가 네. 적벽 전문이에요. 아니 저는 이 질문이 아닌데. 뭔데요? 그럼 제 질문 먼저 하나 받아주시고 얘 거 하나 받아. 뭔데요? 뭔데요? 제갈량이 삼고초로 당했잖아. 아 정사 삼고 진수가 쓴 정사 삼고초에 아. 보면 딱 요 한 줄 나왔어요. 유비가 제갈량을 세 번 찾아갔다. 끝이에요. 아 삼고초로는 맞네? 했네. 아니 근데 그 왜냐? 그 여러 가지 학자들이 분석을 해요. 왜 그랬냐? 유비가 미쳤냐? 시간이 이렇게 남아도냐?가 아니라 제갈량이라는 그 한 인물이 정말 한몸 한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비가 그 동네 소문 들으려고 아, 한번 가서 진짜? 마을사 만나가지고 아, 진짜야? 진짜 잘해? 뭐 이런 식으로 네. 그 제갈량이라는 사람 좀 어떻소? 한번 돌아가고 또 한번 가가지고 뭐 그 친인척 만난 다음에 그 제갈량이랑 그 사촌 동생 어디서가 이래가지고 세 번 찾아 그러니까 정말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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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냐 정사에는 그러니까 정사가 한 줄은 그렇게 분석을 해요 얘를 뭘 믿고 내가 스카우트를 해가 그렇지 래퍼 체크를 한 거네 레퍼런스 체크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다 3차 검증을 하니까 얘가 다 맞는 거 그래서 데려갔다 자 일단은 제가 좀 자리를 좀 옮기겠습니다 가게에 이제 손님들이 좀 많아져가지고 우리 그 고승호 변호사의 질문은 다른 곳에서 자 저희가 또 자리를 옮겼습니다 옮겼습니다 예. 대자연에 지금 한 가운데로 와 있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 우리가 식사를 했던 이춘시장이 있던 곳이거든요 아. 그 저기 옆에 굴다리 보이시죠 아. 다리 밑에서 이제 그 철판구이를 했었는데 아. 이걸 싹 갈아엎어가지고 약간 시민공원으로 만들었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저 위로 이사를 간 거예요 지금 저 굴다리 밑에서 선선한 바람 맞으면서 아까 그 맛있는 요리와 딱 빠이죠. 아 근데 지금 뭐 너무 맛있었습니다. 저는 에이, 진짜 괜찮았어요. 네. 미친 맛, 미친 맛. 그래서 아까 이제 적벽대전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 합니다. 적벽대전. 그 뭐 지금 남동풍이니 뭐래서 뭐 화살 100만 개 막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적벽이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그게 논란이에요. 오. 어딘지. 그러니까 지금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곳은 어디냐면은 그 우한 있죠. 코로나가 뭐 처음 시작됐다라고 막 얘기가 나왔던 우한 거기서 버스 타고 한 30분만 가면은 적벽이 있어요 그게 이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공식으로 인정한 적벽이에요 네. 거기에서 대전이 일어났다 그 앞에서 이제 대전이 일어났는데 삼국지에 이제 3대 대전이 이제 그 관도대전, 이릉대전, 적벽대전 오 저는 적벽대전밖에 모르겠어요 이릉대전은 뭐예요? 원소와 조조 간에 그렇죠 네. 뭐야 이거 삼국지가 이래요 적벽대전 이후에 텐션이 확 떨어져요 스토리가 그렇죠 맞아요 재미가 없어져요 네 삼국지 연의를 보면 주요 주인공들 있잖아요 유비관우 장비 그 다음에 손권 조조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막 이름이 있는 장수들 이 다 죽어도 몇 권이 더 가요 스토리가 끝나도 끝나지 않고 계속 가는 약간 그 뭔가 이상한 느낌을 자꾸 주더라고 화장실 나오는데 약간 뭐 끊고 나온 기분이죠 이제 그러니까요 아니까 그 적벽대전이 얘기 좀 해줘봐요 근데 그 정도 강 사이즈가 나와요? 100만 대군이 들어가? 아니에요 가서 보시면 네. 한강이 훨씬 커요 한강이 한 절반 정도 여기에 100만 대군이 있었다 그러면 아마 그냥 빽빽하게 그냥 강물에 서 있어도 될걸요? 그럴 수 있겠다 근데 동남풍이 불어왔다가 정말 사실인가
바람은 예측이 가능해요. 그 양쯔강 장강 같은 경우에. 어, 그래요? 계절마다 계절마다 다 하겠지. 아, 계절풍이 있으니까. 계절풍이 있으니까. 아. 그걸 조조가 몰랐을 리가 없어요. 아. 그래서 정설은 뭐냐면 왜 조조가 거기서 적벽대전에서 다 무참하게 박살이 났냐면 조조의 위나라 군사들은 다 똥베이라고 해서 동북지방 병사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치는 그 만리장성 위쪽이요. 건조하고 네. 춥고 네. 이런데요. 그렇죠. 동북삼성. 제가 삼성 나왔거든요. 아, 저 삼성 강의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나 삼성 출신인데 광고를 한 번도 안 주냐? 그래요? 여기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 그래가지고 동북 삼성 동? 이 북방 출신들이다 보니까 우한이 있는 그 양쯔강은 굉장히 습하고 더워요. 그래서 대부분 다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전멸했다는 것이 정설이에요. 아하. 아. 계절풍 어쩌고 한 게 아니라 그 연환계도 뻥이다. 연환계가 뭐였지? 연환계가 그거지 않습니까? 뭐 배 다 연결해가지고 화공한 거 방금 네. 말씀드린 것 같이 조조가 그 정도로 무식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나관중 입장에서 봤을 때 조조로 깎아 내려야지 무조건 유비가 왜? 뜬다고. 조조가 그러면 한족이 아닌가? 한족이 아니라 유비가 주인공이 돼야 돼. 아니 그러니까 조조는 그럼 한족이에요 아니에요? 한족이에요. 그럼 왜 조조? 한족 가운데서도 한 나라의 왕실인 유씨를 아... 띄워줘야 돼. 아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이 사람이 주인공으로 뜨기 위해서는 더욱더 악독한 악당이 등장하고 아... 얘를 박살내야지 얘가 떠요. 그 역할을 조조가 해준 거예요, 연희에서. 아, 그치. 늘 빌런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저는 그, 제일 좋아하는 장수가 역시나 조훈이었는데. 조자룡. 나는 방통이 너무 궁금했어. 방통. 그쵸. 제갈련과 방통 중에 한 명만 얻어도. 방송통신대학이 준 말이죠. 그 대학로에 있어요. 대학로에 있습니다. 저희 집 가는 길에 맨날 있어요. 마른 예고원 바로 위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방통이 실제로 진짜로 그렇게 똑똑했습니까? 정사에 있어요? 그렇죠. 정상 등장해요. 아 정사에 나와요? 네. 정사에 없는 걸 얘기해 드릴게요. 네. 여백사 스토리 알죠? 여백사 그죠? 여백사. 조조가 도망가면서 여백산의 집에 묶었는데 그게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삼국지 스토리의 거의 초반에 최고의 하이라이트를 치는 그 장면이에요. 동탁이라는 인물이. 아 동탁. 약간 동탁 닮으셨어. 갑자기? 우리 한 명씩 캐릭터 잡을래? 동탁이고 동탁. 약간 제갈량 닮았어. 어우 좋죠? 아, 아니 왜냐면 제갈승우? 제갈승우? 그 제갈량을 금성무가 했나? 어, 그 영화는 못 봤습니다. 아 참 금성무 얘기 나오기도 많은 분들이 금성무가 이제 성이 금신인 줄 알아요. 금성무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뭐죠? 금성무예요. 아, 어, 진짜요? 아니 일본계잖아. 아~ 그래서 이름이 금성이에요. 금성씨요. 뭐 하시죠? 조조 할래요. 아, 네, 좋습니다. 조조, 아, 조조 느낌이 있긴 있다. 사람이 좀 간사하잖아. 아니, 이것도 그게 뭐냐면, 나관중이 깎아내린 거야, 간사하게. 유선 어때? 유선이요? 쪼다. 아니, 유비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아, 황태자죠. 황태자 느낌이 있어서 그래. 아,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 유선이 진짜 찐따 쪼다예요. 걔 때문에 망했다니까요. 유비가 던져서 애가 그렇게 됐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러니까 조자룡이 구해왔잖아, 일단 아, 유선을. 그러니까. 그 우물리에 빠뜨리고 아. 하는 거를. 조자룡이 구해오니까 유비가 미친놈이에요. 왜요? 어? 갑자기? 왜? 아, 그러면 그 조자룡을 칭찬을 해주고 뭐 해야 되는데 어. 어떤 식으로 칭찬했냐면 자기 아들을 조자룡이 구해왔어요, 지금요. 그렇죠. 아들을 잡고 시멘트 바닥, 시멘트 없으니까 돌바닥 바닥에 집어 던져버려. 그러니까. 이런 이해 때문에 훌륭한 장수를 잃을 뻔했다고. 좀 이상해, 그래도. 그래가지고. 친부가 아닌가? 친부가 아닐 수도 있어. 그때 DNA 검사를 했었어야 돼. 아, 아니, 친부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빠가 조조일 수도 있어. 어, 그러면 스토리가 삼국지가, 어우, 야. 아침 드라마가 돼, 막. 막. 에이, 이렇게까지 꼬이면 안 되는데. 계속 싸대기 딸려버리면 너는. 아, 지금 뭔 얘기, 좀 자꾸 나는. 무슨 얘기 없었죠? 나는 내가 생각해보니까 나는 순서대로 질문하는 것 같아, 느낌이. 아, 아니야. 근데, 썬킴님이 그냥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만 얘기해야 할 때. 아, 다시 돌아갈게요, 지금. 동탁 닮았다부터 봐. 아, 동탁. 간단하게 말해서 동탁이 후한의 마지막 황제인 이 헌제를 쥐락펴락 하면서 자기가 황제 이상의 권력을 그 누렸어요. 그래서 이른바 반동탁 연합군이 만들어지는데 원소 그렇죠 원소 뭐 원소를 다 포함이 돼가지고 당시 동탁의 아직까지 신하였어요. 조조도 그렇고 사도 왕륜이라는 사람도 등장. 아 왕륜 왕륜
미인계를 써가지고. 그렇죠. 초선 네. 아버지로. 양아버지로. 양아버지로. 네. 네. 자. 네. 이 반동탁 연합군 가운데서도 이 왕윤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작전 회의를 열었어요. 이제 동탁을 날리고 싶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조조가 얘기합니다. 사도 왕윤 선생님 갖고 계시는 정말 그 보검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걸 빌려주시면 제가 동탁을 없애겠습니다. 아직까진 동탁이 조조를 신뢰하던 때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 보검을 들고 동탁을 찾아가요. 똑똑똑 끼익. 누구냐? 조조입니다. 왜 왔냐? 이 보검을 제가 선물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렇죠. 거기 놓고 가라. 놓고 가려고 했는데 동탁이 근데 난 잠깐 피곤하니까 좀 자겠다. 자요. 저로 얘기하네. 저로 얘기야. 뽑아서 씨름은 돼. 근데 그때 깬 거야. 야! 선잠 잤구나. 네? 선잠 잔 거지. 전 썬킴이고. 그러니까 찌르려고 했는데 딱 본 거야, 동탁이. 동탁도 참 너무 믿었던 것 같아, 조조를. 뭐 너 뭐하니? 사용법을 알려드리려고 한 거라고. 그거를 믿어? 나관중 참 스토리 잘 썼어요. 그걸 일단 믿었어. 그래서 그 당시가 그 동탁의 양아들이 또 그 여포였어. 여포. 여포 보고 여포야 가서 선물로 이 조조한테 줄 말 하나 갖고 오라고. 그래서 말 가지러 가요. 동탁은 또 자. 이때 튀어야 돼요. 전 가만히 있습니다 하고 튀어요. 여포가 말을 갖고 가니까 조조가 없잖아. 동탁이 가만히 보니까 뭔가 이상해. 아무리 봐도 얘가 날 죽이려고 한 거 같아요. 그렇구나. 전국에 조조를 잡으라고 현상금을 띄워요. 그러니까 조조는 무조건 이 한나라 경계를 벗어나야 되지. 가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요. 마을에 들어갔는데 체포를 당해요. 그 다음에 감옥에 갇혀. 아, 그렇죠. 근데 그 감옥에 무려 지금 사또가 등장해서 감옥에 갇힌 조조한테 물어봐요. 네가 동탁을 죽이려고 한 자가 맞느냐? 조조는 이렇게 해요. 내 뜻은 참 창대했으나 내 운명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 날 죽여라! 재밌다, 재밌다. 사또가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나도 너와 뜻이 같다. 조조를 없애자. 같이 탈출해가지고 반동탁 연합군에 들어가자. 해서 튀어요. 그 사또 이름이 진궁이에요. 아, 책사. 그치, 나중에 여포의 책사가 됐다 죽는. 네. 둘이 튀어요. 조조와 진궁이. 그죠. 그러다가 이제 조금만 더 가면 국경인데 너무 힘들고 배가 고픈 거야. 근데 마침 그때 조조의 양아버지 뻘이었던 여백사라는 사람의 집이 그 근처였어요. 가서 몸을 의탁하자고 해요. 그 진궁이 물어봐요. 정말로 믿을 만한 분 맞냐고. 양아버지와 같은 분이다. 믿을 수 있다. 가. 여백사는 너무 반갑겠죠. 양 아들이 왔으니까. 일로 와. 아이고, 내가 다 들었다고. 너 지명수배 당한 거. 난 괜찮으니까 여기 푹 쉬고 밥 맛있게 먹고 가라고. 나 잠깐 마을에 가가지고 술 좀 떼올게. 야, 너 좀 불안하다. 조조도 그렇고 진궁도 그렇고 둘 다 불안한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게 들린 거예요. 여백사가 술 떼러 갔을 때 밖에서 이 소리가 들린 거예요. 네가 목을 잡아. 네가 다리를 잡고. 그리고 내가 칼로 찌를 때. 아니야. 다리는 네가 잡아. 내가 목을 딸 테니까. 소리를 지를 때 입을 막아. 그걸 방 안에서 듣고 있는 조조와 진공은. 야, 이거는 뭐 빼박이지. 자기 뼈는. 딱 봐도 이건 자기들이잖아요. 그래서 죽임을 당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죽이자. 해서 나가서 그 여백사의 아들, 딸, 부인을 싹 다 죽여요. 근데 다 죽이고 나고 보니까 돼지가 묶여 있는 거예요. 잔치하려고 돼지를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죠. 돼지 다리를 묶고 그렇죠. 돼지 미역을 따려고. 그렇죠. 아니 그 얘기를 하지. 야, 네가 돼지 목을 잡아 이렇게 얘기했으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주어가 중요해요. 그렇죠. 주어를 생략하면 안 돼. 그러니까 왜 그... 갑자기 궁금해. 동탁은 동씨예요? 아, 맞아요. 조조는 조씨예요? 조씨예요. 조씨구나. 그렇죠. 조씨는 그 가게 이름이고 조조의 이제 약간 좀 지치네요. 조조의 할아버지가 환관이었어요. 아, 십상씨? 아, 십상씨는 아니라 그냥 환관이었고 그 환관이 이제 아들을 못 낳잖아요. 그래서 조조의 아버지를 입양을 했어요. 아니, 환관이랑 내시랑 어떻게 달라요? 이거 참, 자, 봐봐요.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나 계속 헷갈려. 환관은 불알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허. 내시는? 봐봐요. 내시는 내시. 맞나요? 브라보콘. 이 약간 진짜 그 누적되는 그 타격감이 좀 있네요. 근데 지금 인도 메신저 알아요? 인도네시아. 청도까지 와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랬죠? 환관은요. 국내에서는 남자가 해야 될 업무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셰프도 다 남자였더만 원래. 궁중 드라마 보면은 고정 제일 잘못된 게 뭐냐면은 그 수라상을 상공들이 차려요. 아니에요. 조선시대 때 그 음식들은 다 궁중 음식은 남자들이 만들어요. 숙수라고 했죠. 숙수. 중기까지인가요? 뭐 하여튼 그까지는 남자들이 다 했다고 그러더라고. 원체 그 무거우니까 소고기 5만큼 쓰는 게 아니라 반 마리 쓰고 하니까 이걸 여자가 못 들잖아요. 하여튼 다시 돌아와가지고 남자가 반드시 할 일들은 있는데 중국 황제들이 모든 황실에 있는 여인들은 자기 여인들이잖아요. 네. 진짜 남자들이 들어오면 궁녀들과 눈 맞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그래가지고 남자인데 남자 같지 않은 남자 같은 너. 노불알. 무불알이라고 하죠. 그래서 불알이 없는 애들을 남자권에 시킨 거예요. 그게 이제 환관의 시작이에요. 근데 황제 최측근이잖아요. 원래는 개들이 이제 그 불알을 먹어가지고 불알이 없는 애들을 이제 스카우트를 해왔는데. 뭐라고요, 뭐라고? 네? 보통 애들이 끙아를 하면은 네. 똥개들이 와서 똥을 먹잖아요, 이렇게요. 네. 이렇게 먹을 때 실수로 그거까지 다 먹어버리는 거지. 아, 진짜로? 아, 진짜라니까? 에이. 그거 막 지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자르고? 미안. 하필 이 타이밍에 개가. 개 얘기하는데 개 얘기가 왔어. 아,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지금 되게 열받았어요. 열받았어. 때묻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환관이라고 해요. 고환이 없이 남자 역할을 궁에서 하는 사람들. 환관이에요. 내시 같은 경우에는요. 안에서 시중 든다예요. 그 한자가. 내시. 고려시대 때만 하더라도 내시는 최고의 학자들이었어요. 측근이니까. 말 그대로 궁 안에서 왕을 보좌 하는 사람 내시였어요. 지금은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이 내시들이었어요. 근데 이게 야사에 따르면은 그 태조 이성계 때 내시 중에 한 명이랑 자기 며느리랑 간통을 해버린 거야. 아하. 참고로 우리나라는 간통죄가 폐지가 됐습니다. 2015년쯤인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네요. 아무래도 변호사니까. 그렇죠. 네. 근데 왜 자꾸 이렇게 튀어 토크가? 아, 튀어. 그래서 그때부터 태조 이성계가 앞으로는 내시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최고의 대통령 비서실장 학자들이었잖아요. 네. 앞으로는 내시들을 환관으로 써라. 아하. 해서 우리가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헷갈리는구나. 그러면 조선시대부터는 다 환관이었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환관, 그 이른바 남자 고시를 못하는 이제 내시들이 죽으면은 가족이 없으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어디 묻혔겠나? 어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요. 왕족도 마찬가지고 도성 안에 묻힐 수가 없어요. 사대문 안에. 조선시대는. 무조건 도성 바깥을 나가야 돼요. 그래서 뭔가 도시가 형성이 됐구나. 그죠? 그들이 묻힌 도시가 뭐. 무덤시 같은 겨? 아닙니다. 지금 동두천으로 올라가는 북망산? 북망산도 우리 중국에 온 김에 그 낙양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 낙양 삼국지도 등장하고 중국의 그 대표적인 수도 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낙양이라는 도시의 북쪽에 가면 망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네. 거기가 최고의 명당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수많은 그 중국 왕조들의 황제, 왕족들, 귀족들은 다 그 망산에 묻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북망산이 그러니까요. 죽으면 가는 데라는 북망산. 그래서 지금도 낙양시에 가면 망산에 가면 그 약간 뭐라 묘지 공원화가 돼 있거든요. 네. 관광지가 형성이 돼 있어요. 거기에 우리나라 사람도 묻혀 있어. 누가요? 왕이 묻힌 데라며. 아, 귀족도 묻혀 있어. 누가 있을까? 첫 번째. 고구려는 셀프 멸망했어요. 연개소문 아들. 그렇지, 그렇지. 연개소문 아들이 정말 찐따여 가지고 지금도 형제들끼리 권력 싸움 하다가 셀프 멸망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름이 연남생이에요. 연남생. 맞아. 그런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연남생. 네. 근데 연남생이 자기 고국인 고구려를 뒤통수 치고 당나라에 붙어가지고 당당당당당당당 하지 말라며 나한테 그거. 송글당당 송당당 송글당당 송당당 누구? 아니 그 뭐? 송당당 뭐 하다가 지금 이게 승무리당당까지 왔죠? 아, 당나라. 연남생. 이 당나라에 붙어가지고 고구려를 셀프 멸망시켜줘요. 네. 그 당나라 귀족으로 살아. 당연히 그, 이, 당나라에서 죽었어요. 쓰레기네. 쓰레기예요, 진짜. 쓰레기요. 그래서 당나라에서 죽은 연남생이 북망산에 묻혀요. 지금도 묘가 있어요, 거기요. 와, 진짜? 네. 그리고 또 이 킹 오브 체어. 왕의 의자.
의자의 왕. 쪼 하나 뭐 빼면 의자왕. 백제 의자왕도. 어 왜? 백제 의자왕도 백제가 멸망된 다음에 왕족들과 의자왕이 다 당나라로 끌려갔어요. 아, 그리고 망산에 묻힙니다. 이 땅에서도 돌아가셨어요. 아, 그건 너무 가슴 아픈 일이다. 무슨 얘기가 여기까지 왔지? 당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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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무슨 얘기야? 의자왕. 당나라. 낙양. 낙양. 풍망산전에? 아! 내시들 미워. 아, 그래. 어디로 묻히냐? 야, 네. 성 안에는 못 묻힌다. 네. 그래서 지금 서울 성북구에 가면은 어, 우리도 성북구. 어, 진짜요? 성북동. 거기 보면 내시들이 집단으로 묻혀 있는 내시묘 산이 있어요, 지금도. 오. 어? 어디지? 있어요. 그리고 거기가 왜 묻혔냐면은 거기가 굉장히 명당이에요. 산 구성이 그 자갈돌로 돼 있어 가지고 풍수지리적으로 묘를 쓸 때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 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래요? 시신이 안 썩어. 우리 거기 뭐냐 약간 조승우 씨 닮았다. 조승우? 그 조승우 씨가 나온 영화 그 명당 있잖아요. 네. 거기 보면은 그 가장 흉지로 판단되는 게 파보면은 수맥이 흐르고 그 위에 관이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설의 공원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옮겨달라고. 내가 다리가 썩고 있다. 다리가 썩고 있다. 아 물이 아 있으면 썩으니까. 죽다. 막. 죽다. 내가 아. 죽다. 관을 옮겨달라. 아니 그러니까 그 내시가 그랬어. 왜? 아 난 너무 재밌게 듣고 있는데 자꾸 옆으로 좀 세지 좀 마. 그 산이 자갈로 형성이 돼 있어가지고 물이 다 빠져요. 바짝 마른 산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내시들이 이제 죽은 다음에 보통 묘지들은요 그 이 상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제사 지내는데 네. 이게 다 남쪽을 보고 있거든요. 그 산에 있는 상석들은 비석들은 다 서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왜? 경복궁 창덕궁 죽어서도 왕을 섬기라 이거. 아니 그 산이 어디예요? 이름은 모르시죠? 어 내시산이라고 검색하면 나와요. 내시산이요? 그러니까. 거기가 명당이라는 소리를 듣고 지금은 아니지만 조선시대 때 그 돈 좀 썼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 다 묘를 거기 썼어요. 오. 그리고 궁녀도 이제 그 나이가 들고 그러면은 궁 안에서는 죽을 수 없어요. 어, 진짜? 궁 안에서 죽을 수 있는 건 왕족과 왕밖에 없어. 뭐 궁에서 죽으면 어떻게 그럼? 안 돼. 죽기 전에 나가야 돼요. 아, 그래서 아니,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모여서 또 동네를 형성한 게 뭐요? 뭐가 있잖아요. 뭔데? 뭔데? 어씨 뭐였지? 야 세 명 다 물어보면 누가 대답을 해? 신금 같으면 내보내요 그냥? 내보내요. 아니면 도련사면 어떻게 해? 네? 신궁견색. 도련사? 아 그냥 하기 죽기 전에 나가야 돼 일단은. 딱 봐서 아이고 다리야 허리야 그러면 나가시라고. 아니 갑자기 도련사 할 수도 있잖아. 그거 그래서 궁녀들이 그렇게 이제 나가서 이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막 요리도 하고 음식 팔아가지고 무슨 만들어진 음식만 무슨 유명한 거리가 있다고 아니? 약간 타운 형성을 저는 좋아하시네. 그건 그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어, 예. 그 금남시장이라고 지금 그 청계천 5가 근처에. 금호동이죠. 에? 아, 금호동은 저쪽이 다리 앞부정도 앞부정도 건너편이고. 네. 거기 영도교란 다리가 있어. 네. 지금도 있어요. 청계천에. 네. 영도교가 어떤 다리냐면은 정순 왕후와 단종이 강원도 영월로 유배 갈 때 마지막으로 빠이빠이를 했던 아~ 다리예요. 어. 가슴 아픈 다리네. 가슴 아픈 다리죠. 진짜 내 다리 내 나라. 그 정순왕후 같은 경우에도 세조 수양대군이 자기 조카인 단종을 영원으로 유배 보낸 다음에 더 이상 왕비가 아니잖아요. 정순왕후가 관노라고 노비로 만들어버렸어요. 아하. 한순간에 왕비에서 노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도 끊어버렸네. 그러니까 염색업을 하고 살았어요. 정순왕후가. 아시다시피 염색이 진짜로 약이 독하죠. 힘들어 이게. 주변에는 안악매들이 이제 불쌍한 거지. 그래가지고 몰래 십시일반 그 음식을 넣어줬어. 집이 거기 있었거든요. 그걸 또 세조가 들었네. 음식 끊으라고. 그랬더니 이 안악매들이 열받아가지고 금남시장이라는 걸 만들어버렸어. 남자 못 들어오게. 금남 남자를 금한다. 그렇죠. 아 그러면 보통 단속하러 오는 사람도 남자일 거 아니야. 네. 남자가 못 들어가는 시장을 만들어 놓고 어디가 못 들어오십니다. 여인 안악내들끼리 모여가지고 거기서 음식 같은 거 십시반 모아가지고 정순왕후한테 넘겨줬다. 아~ 그리고 그 바로 위에 가면 청룡사란 절이 지금도 있어요. 네. 일설에 따르면 정순왕후가 나중에 여생을 거의 뭐 70, 80까지 사시는데 비군으로 사셨대요. 아~ 그 비군이 생활을 했던 기구하다. 절이 청룡사란 절이 지금도 숭인동에 있어요. 종로구 숭인동. 그렇죠. 네. 동대문 바로 위쪽에 있는데
가서 딱 윙킥 문 열고 들어가시면 웬 70대 비구니 주지스님께서 나오실 거예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기 정승항호가 여기 마지막으로 비군 생활하신 곳이 여기 맞습니까? 그러면 손을 딱 잡고 한 1시간 동안 강의를 해주세요. 아하. 여기가 정승항호랑 단종이 마지막 밤을 보낸 그런 건물이고 그리고 또 여기가 무슨 곳이고 다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정승항호가 동쪽 영어를 바라보면서 맨날 여보 그리워했대요. 그 청룡산에 있는 산 그쪽에. 그래서 나중에 영주가 그걸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벽에다가 글을 써줘요. 직접 친필로. 동망봉이라고. 동쪽을 그리워하는 봉이다. 이게 지금은 없어요. 왜요? 일제시대 때 이게 박살이 나요. 아니 이게 황암 절벽이었거든요. 네. 일제가 이걸 박살낸 다음에 그 황암을 가지고 뭐 만들었는지 알아요? 아, 또 뭔지 또 열받게 할 것 같은데. 네. 조선총독부. 아하. 그 다음에 한국은행, 지금. 한국은행. 그 화강암 건물이잖아요. 그 화강암 어디서 갖고 왔겠어? 그치. 멀리서 갖고 올라오면 일본에서 수입한 일 없고. 네. 그 동망봉을 박살낸 다음에 그 화강암 가지고 만들어요. 아하. 진짜. 지랄도 풍년이다, 그죠? 뭐. 그래서 동망봉 박살낸 다음에 아직도 화강암이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동망봉 바로 옆에 있는 또 화강암을 갖다 내려요. 지금 숭인동 가시면은 절벽 마을이라고 있거든요. 절벽 마을이요? 진짜로 한 100m가 되는 절벽을 깎은 다음에 그 위에 마을이 있어요. 서울에 그런 데가 있어요? 있어요. 놀랍게도. 일제가 인공적으로 깎아내린 거예요. 나머지 화강암을 쓰기 위해서. 중국 와서 또 일본 얘기를 하네요. 제가 청도에서 진짜 뭐 삼국지 얘기 시작해가지고 첫 질문이 뭐였는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 이런 얘기는 진짜 청도가 아니더라도 청담 에서도 할 수 있는 얘기. 경북 청도에서도 가능해요. 그렇죠. 왜 왔지? 청도 맥주 먹어. 맥주 먹고. 청담 맥주 먹어. 이거 아까 그 이춘시장 그거 진짜 이거 먹으러 왔다니까. 진짜 맛있습니다. 와, 그리고 칭따오 맥주도 맛있었고. 칭따오 맥주 생맥주는 한국에서 못 마셔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일정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진짜요? 후루룩 마무리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네. 뭐 갈 데도 없잖아. 갈 때요? 응. 갈 때가 많네. 갈 땐 가더라도 지금은 가지 마세요. 혹시 뭐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아니 뭐 우리는 안 갔는데 칭따오에 오시면 오사광장이라고 있어요. 그 칭따오의 모든 그 상징은 횃불 빨간색 이렇게 그 조형물이 나오는 그 사진일 거예요. 그 오사광장이 뭐냐면 오사 운동. 그쵸. 25라고 하려고 그랬죠. 오사는 20이지. 어떻게 25가 돼요? 오사광장이 이제 그 칭따오 올림픽 요트 경기장 거쪽에 있거든요. 그 오사 상징물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사 운동이라고 중국 현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근데 횃불은 당의 상징 아닌가요? 맞아요. 네. 이게 1919년, 1919년 5월 4일 날 중국 베이징에서 일어난 베이징대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잘 모릅니다. 그런 거는. 네. 네. 베이징대 학생들이 이제 주축해서 일어나는 운동인데 간단하게 이거예요. 칭따오가 독일 식민지잖아요. 근데 1차 대전이 터진 다음에 독일과 일본은 적국이래요. 2차 대전 때는 독일과 일본이 한패였잖아요. 추축국이었는데 그러니까 1차 대전 때는 영국과 일본이 동맹이었기 때문에 맞아. 독일은 자연스럽게 일본의 적이 돼요. 그래서 1차 대전이 터졌다는 소리를 듣고 일본이 요때다 됐어. 요 산동반도에 있는 요 독일 식민지. 요때다 됐네. 아나까라. 요때 독일이 신경 못 쓸 때 우리가 먹다 됐어. 해서 먹어요. 불법 점령을 해버려요. 일본이 여기를. 1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일본이 승전국이 돼요. 그렇죠. 놀랍게도 중국도 참전을 안 했으나 독일에 선전포고를 해가지고 얼떨결에 승전국이 돼요. 그 얘기는 낯설다. 중국도 승전국, 일본도 승전국, 1차 대전에. 자, 칭따오 문제가 걸린 거야. 중국도 승전국이니까 어차피 이거 우리 땅이니까 돌려달라고. 일본도 승전국이잖아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배했던 게 칭따오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지배하겠다. 이 결정을 영, 미, 푸가 해야 돼요, 이제. 실질적으로 싸웠던 나라가. 네. Come here. 우다 스트라디안 바락시 바락시다 독일어로 오란 말이에요. 와. 자, 칭따오를 중국한테 돌려줄까 일본한테 줄까
실질적으로 일본을 그 당시 이길 나라가 없었어요, 이제요. 그래서 결정을 어떻게 내리냐면 칭다오를 일본에게 넘기자. 아. 라는 결정이 나요. 여기에 중국 민중이 격분한 거예요. 격분하지. 마침 그때가 1919년도였어요. 네. 3.1운동이 일어났던 해죠. 1919년 3월 1일 날 조선에서 만세를 등장한 거야. 그렇죠. 그 전까지만 해도 구심점이었어요. 끌려가는 거예요. 뭐 어디 칭따오 점점 일본으로 가 하다가 바다 건너 조선에서 3.1운동이 일어나가지고 7천 명 이상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중국 민중이. 그 조그만 나라 조선에서도 저렇게 일본에 저항해서 아 1919 3월 1일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렇죠. 영향을 받았죠. 두 달 뒤네. 두 달 뒤에요. 그러니까 조선에서도 저런 만세운동이 났는데 우리 중국인들도 일어나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두 달 후인 5월 4일 날 베이징대 학생들이 천안문 광장에서 반일 시위를 벌여요. 이게 전국적으로 퍼져요. 이게 중국 근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오사운동이라고 해요. 우리 아, 3.1운동 같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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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결국은 칭따오가 중국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야. 나중에 이 오사운동의 영향을 받은 몇몇의 젊은이들이 모여가지고 중국의 미래는 자본주의도 아니고 왕정도 아니고 사회주의다 라고 해서 중국 공산당을 12명이 만들어요. 상해에 있는 프랑스 조계지에서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마오쩌둥이었어요. 아. 그럼 결국 야, 기가 막히게 이어진다 스토리가. 그렇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뭐냐면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을 탄생시킨 오사운동의 중심지가 칭따오다. 발원지다. 아, 발원지다. 그래서 칭따오 시내 한복판에 혁명의 횃불이 딱 생기고 아하. 그 광장 이름을 오사광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유명한데 우리 안 가요? 가기 싫다네요. 저는 그냥 여기 바람 불고 여기 좋아요. 아 여기는 좋아요. 이춘시장에서 우리 새우 먹었잖아요. 네. 자 어쨌든 뭐 청도에서 우리 또 성킴 즐거운 시간을 또 가져봤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먹고 아, 예, 재미난 얘기도 정말 뭐 두서없이 나눴습니다만 네, 친구들이 네. 편집 잘해줄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썩소 예. 날리시네 피디님들 썩소 날려서 어떻게 편집을 하죠? 모르겠어요 나도. 어떻게 매주 올라오긴 오더라. 자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예, 어떤 선생님으로 돌아올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또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키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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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 나왔어.